네. 지금 오늘 토요일입니다. 62일째 지금 달려 나왔는데요. 오늘은 비가 좀 오네요. 도저히 우비를 입지 않고는 좀 달리기 어려울 만큼 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비를 입었습니다. 날씨는 그렇게 뭐 많이 춥진 않은데 약간 좀 쌀쌀한 기운은 좀 돌긴 합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기본적인 준비 운동 하고요. 오면서 또 계속 몸을 풀어주면서 옵니다. 특히나 또 다리 그리고 뭐 몸통 마찰기도 하고 또 오리걸음도 좀 걷고 충분히 좀 몸을 좀 풀어주면서 이곳 장소까지 옵니다. 항상 여러분들도 뛰기 전에 몸을 많이 푸십시오. 지금 무릎 통증이 계속 지금 없어지지 않아서 약간 걱정입니다. 그래도 또 제가 멈출 수 없으니까 한번 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무리 없이 좀 달리겠습니다. 네, 지금 바닥도 많이 촉촉합니다, 지금. 이제는 너무 또 아름답게 이렇게 실록이 무거워져 있습니다. 아주 벚꽃이 아름답게 폈던 곳인데요. 네, 너무 아름답죠? 네, 여기서 항상 제가 뛰는 장소입니다. 오늘 좀 다른 곳에서 좀 뛸까라고 생각했었는데, 아무래도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그냥 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트랭글 앱을 켜고 달리기 시작했고요. 한번 10km 우중이지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산 쓰신 분들이 보이긴 하는데요. 조심조심 열심히 잘 자세히 갖춰서 달려보도록 할게요. 500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. 현재 2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1.8km, 평균 속도 10.8km.
4km입니다. 네, 5m만 하고요. 또 스마트폰이 젖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좀 달리고 오면서 키도록 하겠습니다. 9.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. 현재 4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1.9km, 평균 속도 12.6km입니다. 고맙습니다. 목표 거리에 도달했습니다. 거의 뭐 우비가 아니고 아이고 땀뽀 기분 수준이네. 와, 10km. 아 진짜 오늘 우중이지만 열심히 뛰었어요.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파스가 중간에 한번 떨어졌었거든요. 아 이렇게 비를 또 맞으면서 달리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. 아 오늘 비도 오는데 오늘 좀 하루 쉬지면 잘 됐다. 보통의 러너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. 보통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. 아 비가 오네. 좋아. 비와 나와 한번 하나가 돼보자. 빗속을 한번 갈아보자. 한번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물론 뭐 신발도 젖고 양발도 젖고 했지만 지금 다리 밑에 아주 딱 떨어져가지고 너무 좋네요. 와 지금 땀뽁이에요 이거 수준이. 아 우비라기보다 완전히 땀 붙었어요. 땀 쫙 붙었어요. 그냥 평소보다 한 1km 더
땀을 흘렸겠네. 아, 62번째. 오늘 5월 1일입니다. 또 5월 1일. 스타트죠. 5월의 스타트. 항상 보면 스타트 중요하죠. 스타트 점. 예, 러닝하셔도 마라톤에서도 스타트 중요하잖아요. 또 더 중요한 건 뭐냐? 피니시. 피니시. 끝나는 날. 중요하죠.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스타트와 끝은 중요합니다. 물론 부족하게 스타트 할 수 있고 끝을 멋있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은 너무 또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. 중간중간. 그러니까 스타트도 중요하다. 스타트를 하기 전까지 또 몸을 풀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하, 오늘 또 62번째, 62번째인가 3번째인가. 네. 아, 어쨌든 너무 좋고요. 또 오늘 사무실에 가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우중이지만 한번 달려보세요. 낮에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한번 달려보십시오. 자, 오늘도 파이팅!